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재밌는 스토리 탈출맵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스토리가 중요한 탈출맵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스토리 탈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자 주인공 역할을 더빙해 주실 단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내가 죽는 날. 아, 잘 잤다. 아휴. 역시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야. 아, 방금 씻고 나왔어. 에휴, 시간 맞춰 나오기나 하셔. 뚝. 망했다.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 아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시오. 샤워부터 해야겠어. 여기 있다. 최대한 빨리 씻자. 이거 또 서연이한테 혼나겠는걸. 대충 빨리 씻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읍시다. 또 대충 갈아입고, 좋아, 끝! 껌제 되기 좋겠지. 이제 나가볼까? 아휴, 빨리 가야돼, 빨리. 이거 늦었잖아. 늦었어. 아이, 서연아, 미안해. 빨리 갈게. 동네가 정말 좋단 말이야. 여기 이사 오길 잘했어. 외제차들도 보이고. 경비 아저씨인가 보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 데이트가 제일 좋아. 동네는 정말 좋단 말이야. 버스를 타볼까? 데이트하는데 버스를 타야지. 으차! 아저씨! 저 데이트 가니까 빨리 가주세요! 후. 출발! 됐다! 아유, 이런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네. 서둘러야겠다. 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거리에서 우회전이니까, 여긴가? 모자도 팔네. 야, 모델 사진도 붙어 있고, 맵 잘 만드셨다. 여기가 카페인가? 여기 카페 같은데? 카페 뒤편. 여기 있다. 여기가 약속 장소인데?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왜 안 왔지?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라? 벨소리는 저쪽 골목길에서 울렸는데? 뭐야? 자기야, 나왔어! 어휴! 데이트하기로 해서 왜 골목길에 들어간 거야? 서연아! 죽어 있잖아, 서연아! 뭐야! 서연아! 서연이가 죽어 있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서연아! 대체 이게, 어떻게! 꿈이었네. 정말 기분 나쁜 꿈이었어. 맞다, 오늘 서연이 만나기로 했지. 망했네. 여보세요? 역시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야, 방금 씻고 나왔어. 금방 갈게. 에휴, 시간 맞춰 나오기나 하셔. 뚝. 나가볼까? 오늘 이상한 꿈, 악몽을 꿨다니까. 아유, 거참. 또 이거 약속시간 늦을 뻔했네. 악몽을 꿔서 말이야. 버스가 곧 오긴 하는데 늦을 것 같으니까 택시나 타자. 오케이. 택시! 여기 있다. 택시! 택시를 잡았다. 택시 타고 카페 앞에 내렸다. 지금 가면 시간에 딱 맞춰 가겠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왔어. 네가 사랑하는 오빠가 왔어. 서연아! 어딨니? 아,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해봐야겠네. 어? 뭐라? 어째 꿈이랑? 아니야. 그럼 불길한 꿈이랑. 어?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응? 한번 골목길로 가봐야 되나? 아닐 거야. 꿈일 거라고. 설마 서연이가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서연아! 이건 마치 꿈처럼. 아니야, 꿈일 거야! 서연아! 띠용? 꿈이 아니었어. 이럴 때가 아니야. 서연이를 구해야 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경찰에 연락해보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구하러 가야 해. 침착하자. 우선 서연이한테 전화부터 해볼까? 좋았어. 전화부터 하자. 야, 너 자고 있었지? 아니야, 나 방금 씻고 나왔어. 에휴, 시간 맞춰서 나오긴 하셔. 아니, 잠깐만 서연아, 잠깐만.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위험에 빠진 걸 알리자.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응? 나 잠깐 일이 있어서 백화점인데. 아, 서연아,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데? 시간 맞춰서 나오긴 하셔. 아니, 지금 너! 아유, 전화 끊겼잖아. 아, 이런 백화점이랬지? 아, 바로 가야겠다. 제발 백화점에 있어라. 여기가 백화점이구나. 여기가 백화점인가 보다. 서연아, 내가 왔어. 고자씨, 혹시 요만한 키에 못 보셨어요? 아, 못 보셨다고요? 알겠어. 어디 계실까? 어? 어휴, 서연아, 내가 왔어. 위가 아닌가? 한층 더 올라가야 되나? 여기 있다. 백화점을 사슬 뒤졌지만 서연이는 만나지 못했다. 아, 이런 약속 시간이. 아, 다시 걸러 가야겠네. 다시 골목길에 가면 서연이가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아닐 거야. 어휴, 백화점에 있었잖아, 서연아! 에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 꼭 구해줄게! 아! 아! 아이, 오늘 또 시간이 돌아왔잖아.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구하러 가자. 지금 바로 구해야 가야 돼. 아, 얘는 왜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전화 좀 받아 제발. 아, 결국 다시 여긴가? 아, 서연이가 설마 또 당해 있는 건 아니겠지? 왜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야? 서연아, 내가 왔어. 서연아? 아, 서연아! 도대체 왜 여기서 계속 죽어 있는 거야? 이번엔 꼭 구해줄게. 아, 빨리 일어나! 이번엔 경찰서에 신고하자. 경찰에 연락해보자. 그래, 경찰에 연락해보는 거야. 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살해당했어요. 근처에 범인이 있습니까? 현재 위치로 출동하면 될까요? 아, 여기는 아니고요. 다른 곳인데요. 또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휴, 저기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하시면 업무방해 처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화 끊겼다. 이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경찰은 안 되겠어. 전화를 해보자. 똑같은 말을 하네. 야, 너 자고 있었지? 아, 아니야, 방금 씻고 나왔어. 에휴, 시간 맞춰서 나오긴 하셔. 아, 잠깐만. 아, 일단 조금 돌려말할까. 좋아. 아,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지. 배고파. 아, 그럼 어디 가서 뭐 먹고 있을래? 사실 좀 늦을 것 같아. 뭐? 하여튼 알았어. 카페 가 있을 테니까 기프티콘 보내놔. 아, 네 돈으로 먹어. 기프티콘을 보내달래. 싫어. 아, 알겠어. 알았어. 기프트 보낼 테니까 거기 있어. 알겠어. 빨리 갈게. 좋아. 시간을 벌었어. 일단 시내로 나가자.
오케이 빨리. 서연아, 내가 구하러 갈게. 오빠가 갈게. 서연아. 서연아,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 택시 타고 가자. 급하니까. 택시가 좋겠죠? 오케이. 택시 타고. 자, 바로 서연이를 만나러 가자.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어떡하지? 여기 택시 아닌데? 아, 그냥 만나러 갈까요? 만나러 가자. 역 앞 사거리로 가주세요. 약속 장소가 카페에 있겠지? 오케이, 카페로 바로 갑시다. 오, 서연아, 내가 갈게. 카페에 꼭 있어야 될 텐데. 아, 카페에 사람들도 많은데 설마 골목길에 가서 당했겠어? 서연아, 내가 왔어. 서연아! 어? 서연이 있어. 응? 늦는다더니 빨리 왔네. 뭐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아, 다행이야. 무사해서. 울어? 아니야, 그냥 하품이 좀 나와서 그랬어. 가자, 영화 시간 다 됐어. 우리 영화 봐야지. 내가 겪었던 일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응, 그래. 서연아, 너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행운아,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했다. 빨리 와! 좀 있으면 시작이야. 알겠어. 갈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 이쁘게 찍어줘야 돼. 인스타그램 올릴 거거든. 알았어. 뭐 이뻐야 이쁘게 찍지. 알겠어. 찍는다. 3, 2, 1, 체크.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집으로 데려왔다. 계속 걱정되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 하지만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날이 밝았어. 아침이 되자 서연이는 먼저 출근했지. 아휴, 그 사단이 겪고도 출근해야 한다니. 에휴. 어휴, 그래, 돈은 벌어야지. 여긴 내 회사.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사무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출근했어요.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아, 피곤한 나머지 업무 시간에 졸아버렸다. 이러면 업무 시간에 자는 건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되지. 부장님,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반차까지 써놓고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어휴, 무슨 식은땀 이렇게 흘렸어. 어디 안 좋아? 아, 제가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쯧쯧쯧쯧, 몸 관리는 스스로 하는 거라니까. 이만 퇴근해. 아, 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아, 병원 가보고 일찍 보내주는 거니까 이만 가봐. 아, 감사합니다. 아, 게이득. 서연이한테 전화를 해볼까? 여보세요? 응? 오빠 벌써 퇴근했어? 응, 오늘 반차 써서 지금 나왔어. 지금 어디야? 점심 먹을래? 나 회사 옆에 카페야. 여기로 와.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다. 카페로 가자. 아, 서연이는 정말 카페를 좋아한다니까. 빨리. 오늘 서연이와 즐겁게 데이트를 해야겠어. 어제 일도 신경 쓰이니까 말이야. 카페. 어제 그 갔던 그 카페를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아줌마,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 몰라요. 신경 끄시고 갔던 길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카페가 어디야? 아, 여기 있다. 바로 옆에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서연아! 오빠, 여기야. 아유, 서연아, 오늘 웃는 게 참 이뻐. 오늘도. 뭐야, 애들 밥 먹일 시간 아니야? 오늘은 오후 교대여서 이따가 출근해. 부럽지? 아, 진짜 부럽다. 아, 난 이미 퇴근했는데 뭘. 부럽지 않아. 죽어. 미안, 장난이었어. 어? 뭐야? 아니, 제 등에 케이크를 묻히신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등에 케이크가. 아, 괜찮아요. 아이씨. 아,
어쩌죠?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아요. 얼마 묻지도 않아서 씻으면 될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케이크 하나 드릴게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는 케이크를 주고 황급히 사라졌다. 아 서연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시간 걸렸지만 크림이 깨끗하게 씌워졌다. 아 저 사람이 내 등에다가 케이크를 묻혀서 아휴. 뭐야? 아니 어디 갔지? 어이 설마 케이크를 두고 어디 간 거야? 설마 그 골목길은 아니겠지? 아 아닐 거야. 분명 이상한 꿈이었을 거라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서연아! 넌 어떻게 맨날 죽는 거니? 안 돼! 어이, 뭐야? 이게 회사잖아!